네, M5 트렁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트렁크는 이지 트렁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저 밑에다 킥을 하면 트렁크가 열리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7 시리즈에서 처음 들고 나왔었던 이 키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게 뜨고요. 그래서 올려보면 주행 가능 거리라든지 차의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약 출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시간을 설정하면 미리 차 온도를 데펴두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만들어 둘 수가 있죠. 타이머를 설정하여 활성화하는 중입니다. 이런 게 뜨죠. 트렁크를 열어보면 지금 공간이 짐들이 너무 많아서 유모차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를 비워봤어요. 비우면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여기에 실려 있었던 유모차는 이렇게 불경 디럭스급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고,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서는 레버가 별도로 없고, 요 트렁크에서만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당기면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운전석 뒤쪽은 제 시트를 뒤로 좀 밀어놔가지고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풀플랫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쪽 귀퉁이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뚜껑까지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냄새나는 물건들을 담기 좋겠고, 오른쪽에도 뚜러는 놨는데 여긴 별도로 뚜껑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타이어 펑처 키트고, 이쪽은 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쓰기 좋은 고리가 이렇게 있죠. 한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시가잭이 있고요. 네트를 이용하게끔 네 귀퉁이에 이런 고리가, 밑에는 그냥 이 파랑색 고리가 있죠. 저기다가 그냥 묶어야 되네요. 네, 지금 이 영상은 카시트에 아이를 태웠을 적에 M5 뒷공간이 어떤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뒤에 태운 아이는 3살짜리 13kg 정도고 키는 한 90cm예요. 원태야, 어때 이 차? 너 토했지? 몇번 토했어? 어? 한 번? 한번 해서? 두번 했어. 더 했잖아. 두번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구동력이 뒷바퀴, 아무리 X드라이브라고 하더라도 뒷바퀴에서 뒷바퀴 굴림 쪽으로 많이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좀그 힘이 나올 때마다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식구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콤포트 모드로 두고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데도 특히나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울컥거리는 게 있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공간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1열이 스포츠 시트가 두껍게 들어가면서 등받이가 두꺼워지면서 좀 다소 좁아진 건 있는데,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양막도 상당히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뒷유리는 전동식이고, 옆유리는 이제 수동식인데, 상당히 아이 있는 집에선 요긴한 편의사양이겠습니다.